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간 기대 오라레를 쉬우니 오아이 되기를 시간이 나르고도 내가 이마스. 또한 이 시간 치료받고 용서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다. 오늘 시간 이하사례 유르사례 가히쿠사례를 매금이가 하리고도 시우노 미나니오떼 시크크시마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는 완전하다 또 이해할 수도 있을까요? 나에게는 문제도 약점도 없다라고 말할 사람 있을까요? 나에게는 문제도 약점도 없다 또 이해할 수도 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시도리모 이나이도 오모이마스. 왜냐하면 누구나가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소리와 다레모가 작된고 못대일까라데스. 누구나가 남에게 말 못할 고민과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레모가 히토니와 이에나이 나야미야 기즈가 아르까라데스. 하지만 그런 약점이 평생 자신의 발목을 잡고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만은 아닙니다. 시카시 고이타 작된과 지분노 에시키질이 오로시키 오로시 소시테 아시오 도메르 제스본이 오이아르 모노 닦기대와 아리마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였던 질병이 있었습니다. 닉타이니 히토츠노 도게드아르 야마이가 아리마시다.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했어요. 사도 바울은 소노 도게노 위에니 도테모 그르신데이마시다. 고통의 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르시미노 시비오 끝에 있던데스. 하지만 그 가시가 그의 약함이 오히려 그를 더 겸손하게 해주었어요. 시카지 소이타 작된 도게가 무시로 가래요 헤리쿠다르요니 소리요나 하드라키오 시마시다. 주님만을 더 의지하게 했습니다. 시우니 모토 다요르요니 시카겠다노데스. 더 크고 아름답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종으로 세워주셨어요. 모토 오키쿠 스바라시 하드라키오 하타스토가 데키르요니 시우노 시우베토시테 다타세르 야쿠와리오 시마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가시로 인해서 우리를 더욱 변화시켜 주십니다. 고니오니 카미사마 도키도키 도게니요테 와타시타치오 가에루 소노요나 도구토시테 모치이룬데스. 우리를 깨뜨리시고 낮추십니다. 와타시타치오 그다키 히키쿠 스루요나 하다라키토시테 모치이마스. 그렇기 때문에 가시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의미데 도기야 와타시타치요테 메그미데아리 카미사마카라노 오쿠리모노 데아루 것도 신지마쇼. 성도 여러분, 삶을 살다가 보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고통의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일단 진세니와 다레모가 지도와 그 그르심이 그스노 도끼가 야때기마스.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찌르기도 하지요. 오키 지이사이 도게가 츠키 사사때 기마스. 가시밭길과 같은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바라노 요나 미츠 아윈데키타 히토비토가 이마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난 사람들도 있어요. 료신니 아이 사레주니 미투미 라레주니 소다테라레타 히토모 이마스. 이러한 아픔과 상처들이 나에게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찌르고 고통을 줍니다. 고이타 기지야 그리시미가 도게 뚜나때 지분 지신고 츠키 사사때 그르도끼가 아리마스. 그런데 그 가시가 내가 약할 때 더 나를 찌르는 것 같아요. 지금 고이타 도게와 와타시가 요아이 도끼니 나오 츠키 사사때 그른데스네. 내가 기쁘고 평안하고 잘될 때는 잊어버립니다. 와타시가 요로콘데르 도끼 헤얀나 도끼 음악고 쓸테가 이끄 도끼니와 도게노 고토와 와스레테이마스. 그런데 내가 문제를 만나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가시가 더 날카롭게 나를 찌르는 것 같아요. 시카시 와타시가 몬단이었다리 곤난이하도 기니와 소노 도기가 스르도쿠 스키사사때 기마스. 하지만 그 가시로 인해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만은 마시기 바랍니다. 시카시 다카라토이테 소노요나 도게니요테 제츠보 소노 나요나카니 도도마떼 이나요니 시마쇼. 오히려 이 믿음으로 이 가시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시로 신고모토모노 도게요 극복시테 이쿠요니 시마쇼. 그래서 더욱더 성숙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시테 모토 세지쿠시타 신고니토시테 세조시테 이키마쇼. 그럴 때에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스르바 모토 오이나루 카미사마노 메그미가 노조마레르고토 신지마쇼. 어느 집사님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아르시지상이 무스코가 히도리 이마시다. 그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천식으로 늘 기침하는 기침 때문에 고생을 했었습니다. 서로 무스코와 고도모노 고로카라 전속권이었대 세키콘데 이츠모 소노 다이헨나 오모이오 시테 이마시다. 그런 아들이 성인이 되어서 군대를 간 거예요. 서로 무스코가 오토나니나테 군타니 이키마시다. 군대 간 아들을 이 집사님이 면회를 갔는데 좀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서로 군타니 있다 소노 무스코니 시지상가 면회에 이때 고코로가 이타무요나 하나시오 키키마시다. 군대의 선배가 자기를 너무나도 괴롭힌다는 겁니다. 군타노 센파이 조건과 지붕과 아마리니모 그리시메르 또이것도 되시다. 식사하기 전에 꼭 군대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와서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석구진호 직강님은 가느라주 군타노 운동조 이슈 히테까라 구하고 다메나사이 또이마시다. 천식 때문에 뛰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대요. 젠석구가 아르가 유엔이 하시는 것과 도테모 그르시 것도 아리마시다. 어떨 때는 숨이 너무 차서 뛰거나 쉬거나 하면서 겨우 한 바퀴를 돌고 올 때도 있었답니다. 아르도키니와 이끼오 길하시나가라 뭐 하시다가라 야슨다리 소야떼 야뜨노모이데 이슈 히테 가에테 키타도키모 아르소데스. 그러면 밥 먹을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렇다 뭐 식구진의 직관과 뭐 스기사때 이런 데서네. 그러니까 너는 늦게 왔으니까 밥 먹지 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소노 아노 조관과 뭐 오소이카라 구왕오 다베르나 또 이운다소데스. 그 말을 들으니까 어머니인 집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소나시 키이테 오카상 도시데 코코루가 도레요도 이따무 모노다탄데쇼. 그런데 그 집사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시카지 소노 오카상 시지상가 무스코니 코노니 이따소데스. 군대 선배에게 너는 너한테 어떻게 대하든지 절대로 대들지 말아라. 군단의 선배의 돈나고도 이와리용아 절대니 다치무카테와 이케나요. 말을 잘 따르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고 잘 견뎌라. 요코 유고토바 기시타가이 코노 고토모 가미사마가 에케토시테 카에테 구다사루 고토 신지 다에나사이 또 이마시다.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셨대요. 에소 이때 하겠다 모노노 이에니 카에테 키테와 코코로가 이타쿠 나리마시다. 그래서 집사님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들이 운동장 돌 그 시간에 같이 운동장을 돌았답니다. 그런데 시지상가 소테네아이가 끝났대 무스코상가 운동장을 마테로 그 시간에 오나지오니 운동장을 하시리다시마시다. 집사님의 집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함께 운동장을 뛰었다는 거예요. 근처의 초등학교에 운동장이 있대 속고니 있대 오나지 시간대에 하시다 또이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뛰었답니다. 무스코노 다메니 이노리나가라 하시댔단데스. 주님 우리 아들이 천식으로 호흡이 가빠서 뛰지 못합니다. 시어 아가 문스코와 전속권이었대 이기오 길하시대 하시는 것도 와できません. 건강 주셔서 운동장 잘 돌게 해주세요. 겐코아타일 때 운동조 요크 하시려는 연이 시대 그다사이. 그렇게 집사님도 아침마다 운동장을 도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또는 연이 오카상들의 시상과 일정 연하 시간이 운동조 마왔대마스카라 카미사마가 메그미 아타했다 요데스. 한 달쯤 지나서 아들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이카가치가 나때까라 소노 무스코까라 대가미가 도덕기마시다.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련이 나른 이름으로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카상 와타시아 이만이나 때 소노 카미사마의 시쿠쿠가 시련 또 나노모토데 야때 그르고토니 기즈키마시다. 그동안 군대 운동장 뛰면서 때로는 너무 힘들고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이마대 운동조 마때 있나가라 또때모 그리시크때 프라이드니 기즈스 이따리 모시떼 이마시다. 너무 화가 나서 그날로 단번에 끝을 낼 장장도 작정도 했었습니다. 또때모 이카리가 고미하게 뜨났대 뭐 교대 게리오 스케요 또 게스모시다 도끼모 아리마시다. 그런데 오늘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는데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시카시키오 간전히 부서시떼 소노 가케아시 고신스루 도끼니 와타시야 고에오 다시테 나이테 시마이마시다. 지난번 구보 때에는 천식 때문에 뛰지도 못하고 그냥 쓰러져 버렸는데 이번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뜬하게 뛸 수 있었습니다. 전까지와 가케아시는 고신의 도끼니와 이끼오 길하시테 하시는 것도 됐겠단데스가 공과와 간전히 하시는 것도 됐기마시다. 하나님께서 그 군대 선배를 통하여서 제가 앓고 있던 천식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카미사모마 아노 조감 군대의 선배도시테 와타시노 지병데아루 첸소쿠오 이하시테 그다사이마시다. 그래서 그 선배가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고 경례를 했습니다. 소시테 소노 센파니 이때 아마리마 아리가타이카라 감사의 마음을 고메테 레이오시마시다. 그랬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내일부터는 뛰지 말라는 겁니다. 소시테 후시나가오시테 아시라카라와 아시라나쿠테모 이요 또 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제 스스로 뛰겠습니다. 어머니께 이 기쁨을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편지가 왔대요. 정말 못된 선배를 만났는데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니까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천식을 고쳐주신 거예요. 本当に性格の悪い先輩なんですが、それをダイエットで走り続けたら、この子供からの持病を神様が癒してくださったわけです。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끼도끼,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 고난을 통해서 야때그루 도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면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리라는 모노 닌타시테 타에레바 소나에라레타 하나님의 메그미 또 축복가 아리마스. 사도 바울은 그에게 있는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독에의 위에니 하나님께 간절히 내가이 모토메타라고 書いて 아리마스. 주님, 이 병을 저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여, 이 야마에 와타시카라 사라세테 구다사.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와타시오 이야시테 구다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이쿠 사세테 구다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세 번 하나님께 간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노리 이노리 산도모 시오니 내갔다라고 書いて 아리마스. 가시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했어요. 소노 도게누에니 도테모 그루신데 있다카라데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히토비토카라 소노고토데 비난사레테루노데 도테모 그루신데 이마시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노나주니 일하레나쿠나타 있단데스. 하지만 병은 낫지 않았어요. 시카지 소노 야마이와 이아사레루 고토 아리마센데시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런 것도 와서는 도기니요때 전면적인 하나님에 다요런 것도 되겠다 뜨거든. 우리에게 있는 가시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한다는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와타시니아를 고런요나 도기에오 못때 하나님에 전면적인 다요라세르요니 시테그다사이. 혹시 나에게 있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나토시더라 지문 지신이아르 그 도깃도와 난데시오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 와타시니 가미사마니 전면적인 다요라세르 모노와 난데스까? 직장 사람이 가시인가요? 예, 쇼크바노 히토가 도게난데스까? 남편이 아내가 가시인가요? 옷도 쓰레토모 츠마가 도게난데스까? 가족이 가시가 됩니까? 예, 가족과 도깃도나테마스까? 직장 사람, 남편,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職場の人、夫、妻、家族のために祈るようにしましょう。 주님, 우리 가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시여, 私の 가족을 変えてください。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恵みが 望まれ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시편 50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는 このように 書いて あります。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날의 시니와 私を 呼び求めよ。 私はあなたを助け出そう。あなたは私を崇めよう。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니 우리たちの 스베키 것도와 이노르 것도です。 슬픔을 당할 때에, 문제를 만났을 때에, 가나시미 야우도키, 몬다니 야우도키, 가시에 찔릴 때에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게가 특히 사사때 그루도키니와 신음만이 됐대 이노르 것도です。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여, 와타시오 아워린데 구다사. 이 절망에서,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제츠보카라 그리시미카라 와타시오 스쿠이 다시테 구다사. 내 능력, 내 물질,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私の 노력, 부시스, 슈드와 나의 다른 것에 달아주니 ただ 슈다케에 달려って 이노라나케레바 나라나인데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노르도키니 카메사브노 메그미가 노조마레마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 와타시타치오 사사에 아타라시 치카라오 소소이데 구다사이마스.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베테노 콘난요 치카타세 쇼리스로 진세오 이키리오니 시테 구다사루 고토 신지마쇼. 사도 바울은 세 번이나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3번 세츠나루 오모이요 코메테 네갔다라고 가했다니. 이 가시를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어요. 도게요 사라세테 구다사이 또 세츠니 네갔다라고 가했다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しかし神様は私の恵みはあなたに十分であると言いました。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時には神様は私の願い通りに答えてくださるんじゃなくて 神様の 御心に沿って答えてくださいます。 사도 바울은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가시를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시도바울은この時を去らせてくださいと祈ったんですが、しかし棘があることが神様の御心でした。 왜일까요? なぜでしょう? 가시가 있어야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棘가 あってこそ思い高ぶらずに謙遜に主だけ見つめることができるからです。 결국 문제는 나 자신인 거예요. 결국 문제는 지분 자신입니다. 자신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분 자신과 스베트는 것들에 대해 기준도 나っている 것도가 문제입니다. 남이 아무리 잘해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아테가 이끄라 욕구 조진이었대도 지분이 기준이 일어났다라 사바이테 시마이마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과 늘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ちにあるその高慢高ぶる思いといつも戦わ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왜냐하면 이것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아나ければ 성숙した 크리스천으로서 살기는 것도 できないからです。 성도 여러분, 나의 약함, 나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민나상, 私の 요아사고의 도개가 하나님의 메그누미 자니 스마세루 메그미의 통로 자리 것도 신지마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깨어지고 낮아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皆さん私たちは砕かれ低くなるものになりましょう。 나에게 있는 가시가 무엇인지 알고 또 그 가시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분이야로 독에 확실히 싶대 모두 쉬는 마에 대해 低くなって 겸손한 모습으로 아이모 민사이 나를 것도 願います。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쉬는 기운 안에 도도마테이크 것도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様だけ 모두 아이스루 私と 민사이 나를 것도 願います。 그래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꾼을 위해 주님의 닦토이 働き人として用いられる私と皆さんになることを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